에피소드입니다. 어떻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의외로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천천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다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니까 hello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고 얘의 아규먼트를 랩 str를 받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mybox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hello에다가. 그러니까 랩 str를 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뭘 넣느냐니까 left mybox를 넣는 거예요. mybox.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어디로 전달되느냐니까 밑에 프린트에 프린트 라인 매크로에 이게 전달돼요. 근데 프린트 매크로 라인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얘를 받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left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별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프린트 라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디레퍼런싱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마이박스 M이죠. M. 얘가 M이잖아요. M의 디랩프를 호출합니다. 랩프를 호출하죠. 그죠? 그럼 디랩프를 호출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셀프 제로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죠. 그죠? 주소로 보면 이렇게 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게 M이에요. M이고. 그죠? M은 마이박스고, 주소는 이루고, 스택에 마이박스에서 박스가 들어있고, 얘 주소가 힙에 있는 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달한 것은 얘를 전달한 거예요. 얘를 프린트에다 전달했습니다. 프린트 라인 매크로에다 전달했죠. 그럼 프린트 라인이 얘를 받아서 뭘 하느냐는 거죠. 하는 게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디레프를 호출해서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자동으로 디레프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표를 붙였더라도 오류가 안 생기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오류가 안 생긴다는 말은 프린트 라인이 이미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디랩으로 호출하니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튀어나와요. 셀프 제로. 근데 지금 마이박스는 보다시피 얘는 투플 스트럭트예요. 제로 얘는 뭐예요? 얘잖아요. 얘고 얘는 누구죠? 얘는 스트링이라는 러스트라는 스트링이죠. 얘가 튀어나온 거죠. 러스트 스트링이 나왔는데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레퍼런스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랩터 스트링이 되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하죠? 근데 랩 스트링이 오게 되니까 얘도 주수잖아요. 얘도 번지수죠. 그죠? 근데 프린트 라인은 또다시 번지니까 여기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다시 또 별표로 추가합니다. 프린트 라인이란 매크로가 하는 역할이 하는 일이에요. 별표를 추가를 하니까 다시 스트링 타입,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의 뭘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디레프를 호출하죠. 호출합니다. 그죠? 얘는 이 디레프는 스트링이란 타입에 전달돼 정의되어 있는 디레프예요. 스트링이란 타입이 디레프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면서 정의해 놓은 디레프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있겠죠. 걔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얘는 뭐죠? 얘는 마이박스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타입이 임플멘트한 디레프 얘를 호출한 거고 서로 다르죠. 그죠? 이게 디레퍼런스 콜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트링 디레퍼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원하는 랩 str 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랩 str이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만들었냐니까 스트링 디레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트링 디레프 스트링 얘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얘가 먼저 나왔었죠. 스트링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이게 튀어나오고 이거 우리가 지금 리턴한 거예요. 리턴한 거에다가 여기다 다시 별표를 붙이는 건 누가 붙이나요? 별표를 붙여서 스트링 하는 거는 얘는 프린트 라인이란 얘가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나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left str 필요하는 hello라는 펑션에 우리가 박스를 던져준다 하더라도 이 박스가 디레프를 하고 있는 이상, 그죠? 디레프를 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 레퍼런스로서 전달하는 이상, 만약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동작 안 해요. 그죠? 레퍼런스를 붙이지 않으면 다음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프린트 라인에서. 프린트 라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지금 정의한 이 디레프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스트링이란 데이터 타입이 정의해놓은 디레프가 하는 역할이 있고 세 가지 역할이 어울려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라인
line이라는 매크로 얘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마이박스에 마이박스가 임플멘트한 디레프 있고, 그리고 스트링 타입이 디레프 임플멘트한 디레프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올려서 요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부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